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결국 국민들의 하야 촉구 운동까지 촉발시킨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일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67.3%에 이르는 정도입니다. 국민 10 가운데 6 이상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9.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야당 원내대표실에 찾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모시고 현 시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꽤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네. 어쩌면 거의 날마다 대표님을 뵙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주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오전에 야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네. 무려 10개 항의 합의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 그리고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데 합의가 됐습니다. 네. 지금 현 단계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왜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첫 번째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검찰이 물론 이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뒤늦게 많은 검사들을 투입해서 이런저런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 심장부인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죠. 네. 또 대통령을 조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입을 안 열고 있죠. 또 민정수석에 최재경 네. 전 고검장이 중수부장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제 의심이 많으니까. 야, 이게 제대로 하겠나? 그 밑바닥에 하수인들만 몇 명 집어넣고 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제가 여러 번 국감 때부터 증거인멸 중이다. 지금 빨리 압수수색하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안 해서 네. 텅 빈 압수수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수사라는 건 증거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 증거의 확보는 결국 의지에 달려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은 물론 밤새워서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지만 검찰이 심장부를 과연 조사할 거냐, 또 과연 이 증거를 더 확보해서 확실하게 처벌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느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네. 특검을 반드시 진행을 해서 대통령 조사를 포함한 네. 이런 성역 없는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특검을 먼저 합의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 국정조사를 왜 하느냐. 수사라고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네. 그 현행법을 위반한 것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궁금한 사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검찰은 처벌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조사를 해도 네. 범죄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의혹들은 전혀 발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누가 풀어줍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그게 설사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 국정농단은 범죄 행위도 있고 그냥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된다 하는 점에서 그것은 국회의 의무다. 네. 이렇게 범국민적인 관심 있는 사안을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어디서 다루겠느냐 하는 네. 점에서 국정조사 특검을 우리가 오늘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야3당은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지난번에 특검에 대해서도 여당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25분 만에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야3당 플러스 여당의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제 해봐야죠. 네. 정말 지금 들끓는 저 성남 민심을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네. 이 사안을 감추고 은폐하고 비호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 그런 행태로 나온다면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내부도 좀 자중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도부 사퇴를 네. 요구하고 있고 또 뭐 이 기회에 친박을 밀어내고 비박이 또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새누리당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야당에 협조하는 게 오히려 더 좀 당을 정상화하고 또 정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직접 정진석 대표 자주 만나시죠?
아니, 이제 요즘 이렇게 위기가 오면 이 양반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겨우 보려고 저 정세균 의장이 주재한 한나 원내대표 회담을 갔더니 자기 할 말만 쫙 하고 야당 한참 욕하다가 나가버렸잖아요. 네. 굉장히 황당해 하셨다고.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저는 진짜 어리둥절 어안이 벙벙이죠. 왜냐하면 뭐 대화하다가 뭐 얘기가 안 맞고 또 잘못하면 야당에게 너무 뭐 이렇게 좀 되치기 당할 것 같다. 뭐 속되게 말하면 그래서 뛰쳐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아니 대화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왔지? 차라리 오지 말지. 차라리 오지 말지. 예. 근데 요즘 뭐 내부 문제가 복잡해서 그런지 뭐 통 전화 연락도 안 오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저당이 과연 저렇게 정상적으로 갈지 제가 계속 그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사실. 그렇군요. 정진석 원내대표와 과연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의문인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들으시면 또 열받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지금 사실 이 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사실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정권을 만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석고대죄 해야 돼요. 새누리당이. 아니 지난번 국정감사 때 말이죠. 처음엔 국정감사 없애려고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이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계속 캐니까 야 이러다가는 이거 커지겠다 싶으니까 그 막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증인채택, 위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핵심 증인들을 우리가 채택하자고 하니까 다 안 되죠. 안건조정이라는 희한한 제도를 도입해서 증인들을 다 증언 때 못 서게 비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비호한 사람들 좀 다 이제 처벌받게 생겼잖아요.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을 비호했잖아요. 은닉하고. 그것도 범죄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워낙 집안이 자중질환이 나서 내가 뭐라고 참 말은 못하겠지만 엄연히 말하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죠. 새누리당. 그 진실을 진실을 밝히는 거를 방해하고 막았던 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든가 뭐 변명을 대서라도. 근데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지금 자기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양 싹 뒤로 빠져 있잖아요. 저는 저게 더 문제가 있던 거예요. 범죄 사실을 은닉했다.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신 분부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과가 아니라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정당 맞냐? 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누리당이. 그동안 보수의 정치를 지켜온 가치를 제대로 지킨 거냐 이런 비판도 여러 게시판에는 나오더라고요. 네, 뭐 정치적으로는 규정하실 수 있지만 저는 뭐 정당의 생각까지는 제가 남의 당이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가긴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협상 파트너니까 아유 제가 지금 어느 대표만 아니면요 벌써 거리에 나가서 펄펄 뛰었어요 지금. 근데 띠 매셨습니까? 아유 예죠. 근데 이제 이게 근데 대표가 되면 당 전체를 이끌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화를 넘어서 슬퍼요.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자괴감이 들고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관료들은 무엇을 했으며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누구 하나 반성하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파헤쳐서 초기에는요 언론들이 관심도 안 기울였어요. 무슨 재단을 파고 있냐 이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최순실 관련된 재단은 대통령과 관련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을 안 기울였죠. 그걸 국감 내내 2~3주일을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들을 드러내고 언론에 재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사건은 역사 속에 묻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최순실 게이트 미르 K 재단에만 집중한다고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대 최악의 국감. 역대 최악의 국감에서 역대 최고의 비리를 파냈는데 저는 그 평가가 되게 저는 그때 사실은 좀 속상했어요. 아니 이렇게 밤잠을 안 자고 권력형 비리를 캐냈는데 이걸 지금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의혹만 제기되고 구체적으로 뭐 증인 채택도 안 되고 새누리당의 비협조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상호 대표님께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우상호 화이팅. 새누리를 해체시켜라.
그러니까 어, 광장으로, 내가, 광장으로 내가 나와라. 학생회장을 찍기 위해 지선 구호인데. 네. 어, 친구 아니에요? 자, 그, 좀 더, 한 걸음 더 뉴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보다 더 검찰을 통제할 위험이 큰 인물이다. 따라서 계속 검찰을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해서 네. 결국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우병우 수석보다 더 센 사람을 갖다 앉힌다는 것은 저는 지금 상황을 대통령이 안이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데 네. 검찰 조직 하나 쥐고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보호됩니까? 저는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청와대 개편을 얘기할 땐 네. 국민통합형, 소통형. 그래서 여당 지지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층도 겨냥해서 네. 좀 뭐랄까요? 좀 통합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그런 국정운영의 변화를 좀 기대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하지 않고 검찰을 통제할 더 센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부터 딱 일단 임명하잖아요. 네. 네. 전 솔직히 그날 되게 그 충격받았어요. 최재경이라는 분의 인물 때문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 지금의 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셨을까요? 아, 추천을, 아니면 이것도... 임명은 직접 했죠. 추천은 딴 사람한테 받고. 아, 추천은. 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우병우, 최경환, 김기춘 등이 추천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야당이 했습니다. 저는 거의 뭐 김기춘 실장이 추천했을 거라고 확신하는 편입니다. 김기춘 실장. 네, 네. 어떻게 그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감이죠, 감. 네. 아, 근데... 전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 저는 그런 사기운을 믿지 않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네. 그, 결국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부에. 네. 그러면 대통령은 그동안 의지했던 익숙한 사람들 조언을 아. 또 듣게 돼 있죠. 예. 이분이 가장 의지했던 분이 당시 비서실장 김기춘 씨 아니었습니까? 네. 8인의 멤버이면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한 네. 그런 이제 그 인물이죠. 네. 이분은 검찰 내부 조직도 잘 알고, 또 여권 내 여러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죠. 네. 제가 볼 땐, 이 최재경 씨를 천거한 분이 저는 김기춘 씨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최재경 민정수석을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거예요. 차라리 그럴 네. 바에는 네. 김기춘 씨를 다시 비서실장에 앉혀놓고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임명시켜라 이거예요. 왜 또 비선실세 최순 씨 사라지니까 또 다른 비선실세에 의존해서 네. 또 수습을 하고 있냐. 네.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이건 네. 뭐가 좀 잘못되고 있다. 대통령이 상황 판단 잘못하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국무회의 주재도 안 하시고, 수석비서관 회의도 안 하시고, 닷새째 그냥 꽁꽁 숨어 계시다가 오늘 무슨 신임장 주는 자리만 간신히 이제 하셨는데요. 사실상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또 다른 비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차라리 장막에 있을 거면 나와라. 네, 물론 이제. 이런 얘기십니다.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하는 걸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 이왕 하려면 솔직하게 다, 네. 예? 비선들이 있던 사람들을 다 공식적인 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한다면 모르되 네. 또 다른 비선에 의지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네. 또 다른 불행이 또 시작되죠.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야3당 합의 내용 가운데 저는 이것이 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셨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검찰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지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유 한나라의 대통령을 왜 네? 뭐 수사 대상으로 얘기하냐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네. 근데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성역이 있어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일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최순실 씨한테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홍보 도움을 받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후보 네. 후보 시절이니까. 네. 그러나 대통령이 되신 순간부터는. 헌법을 준수하고 법에 기초해서 공식적으로 임명된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그 사람에게 힘을 주었으니까 국정농단도 생기고 재벌들이 돈을 낸 거 아닙니까? 네. 이 일에서 자유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모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현행 법상 소추 대상은 아니니 네. 처벌까지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네. 진실을 밝히는 일은 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형태가 네. 수사라고 하든 조사라고 하든 자술서라고 쓰든 뭐 네. 어떤 형태도 상관없어요. 진실만 밝히신다면 네. 형식이 무슨 뭔 이제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야 그래도 한나라 대통령인데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전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네. 당장 비근한 예를 보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대통령 되기 거의 확실한 힐러리 네. 그래서 FBI가 수사 개시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꿈도 못 꾸죠. 네. 네? 살아 이제 곧 대통령 될 사람인데. 네. 근데 선거 기간인데도 네. 단서가 새로 발견됐다고 해서 수사 개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FBI를 믿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은요. 현직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정보 요원의 이름을 실수로 발설을 했다가 네. 본인 스스로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예. 처벌받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건 뭐냐?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조사를 받겠다. 네.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 자세를 임해줘야 네. 국민들이 분노하면서도 그래도 좀 진실을 밝히려고 하네. 이 정도는 나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우리 야3당 원내대표가 네. 양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도 사실은 또 여당의 협조 이런 게 필요할까요? 대통령 수사를 여당, 여당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그럼 대통령이 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대통령 들으라고 한 소리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된 대목은 뭐 이를테면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서 전달이 됐든 아니면 뭐 직접 이메일을 보냈든 전화를 걸었든 만났든 간에 대통령이 줬으니까 봤던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양자간의 공이 확인해야 될 팩트 체킹 이 영역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수 불가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예. 대통령이 관련된 것들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안종범 씨가 네. 이제 재벌들에게 그렇습니다. 전화해서 돈을 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시면 참모는 자기가 모시는 분이 지시하지 않으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독선적인 대통령 밑에 있는 참모들이 네. 대통령에게 보고나 허락받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모금에도 관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모금에도, 불법 모금, 강제 모금에도. 불법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모금을 강요하는데 예. 분명히 나섰던 것이고, 그래서 실행을 안종범 수석이 하신 것이죠. 최순실 씨가 대통령 몰래 안종범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해주셔 그러면 안종범 씨가 최순실 말이라고 들었겠습니까? 대통령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관련이 있는 거고요. 네. 자, 연설, 뭐, 이거 연설의 문제와 여러 문서 유출은. 네. 자, 그 정호성 씨가 했다고 칩시다. 네. 정호성 씨도 대통령 오래 모신 분 아닙니까? 네. 그 양반은요, 비서실장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대통령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거 대통령이 보여주라고 한 거예요. 네. 네?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도움 받았다고.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네. 다른 사람들만 조사하면 네. 과연 이 범죄 사실이 확정됩니까? 수사의 원칙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건 전모가 네. 누가 누구에 의하여 네. 시작됐으며 그렇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으며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범죄인이다라고 확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작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네.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네. 내가 한 게 아니에요라고 부인할 때 어떻게 증명합니까? 대통령이 그건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든가 네. 아 그건 내가 지시한 거든가 분명히 해줘야 네.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특정될 수 있죠. 그런 네. 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 진실을 밝혀서 문제가 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네. 국민의 궁금증 알 권리를 위해서 또 지금 저자들을 저 농단한 자들 돈 받아먹은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도 그 전모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인기가 좋으신가요? 되게 그 댓글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바깥에서 흐리멍텅하다고 욕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네. 그런데 오늘은 그러니까요.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본인, 말씀... 본인의 내심을 속심으로 언급기는 내고 아닙니다. 내는 네. 예. 말씀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예. 직접 방송으로 우상호 대표님 말씀 들으니 믿음이 갑니다. 우상호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 대표님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우상호 대표 특검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들 지금 그 해주시고 계시고요. 우상호 대표
이한열 열사가 지켜보고 있다. 어휴. 똑바로 해라. 제일 무서워. 똑바로 하시라. 제일 무서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은. 네, 그리고 중심 잡으시면서 정치인답게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탈탈 털어주세요. 뿌리 뽑아주세요. 이 나라 정의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국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뭐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가 집회 생중계의 경우는 600만이 함께 하셨어요. 진짜요? 예, 그 거의 미디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침부터 방송에도 뭐 천몇백 명들이 출근길에 유튜브로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온마이뉴스에 대해서 할 말은 아니지만 네.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한숨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자, 오늘 오전 또 다른 보도가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겨레 보도입니다. 정영국 대변인은 부인했지만 최순실 씨가 수시로 청와대 11문, 장관들이 쓰는 문이라고 하는데 드나들면서 대통령과 소통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이고. 아니 뭐 당연하죠. 당연하다. 네, 네. 그런 일이 어떻게 안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순실 씨가 어디 뭐에서 살롱에서 옷을 사는 장면이 네. 저 TV 조선에 보도됐잖아요. 네. 그러면 샘플실. 네. 아니, 샘플실. 네. 네. 참 그런 전문 용어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 옷을 사서 네. 예. 네. 그 안 들어갔을까요? 언니가 입는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니가 입고 있는 모습.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왔는데 네. 언니 입어봐. 네. 이쁘다. 안 하겠어요? 그러면 출입 기록이 없잖아요. 네. 대표님 너무 잘하시네. 성대모사도. 아니 성대모사는 그분의 목소리 진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그 제가 볼 땐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경호실 눈을 피해서 여러 번 들락거렸다는 거는 저는. 뭐 거의 주제 사실이다. 그걸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네. 청와대 출신의 우리 당 의원들이 네. 질문을 했어요. 뒷좌석에 누구 태우고 들어간 적 있죠? 그거 확인 안 한 적 있죠?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경호실장이. 네. 왜 몰라요? 아니 그거를 원리원 측대로 신원을 파악하려고 한 사람도 잘랐잖아요. 네.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신원을 확인해요? 안 잘리려고. 네? 네. 그 경찰관들은 승진이 목적이고 청와대에 오면 그 다음에 승진을 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서로 청와대 들어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 지금 한직을 돌고 있잖아요. 네. 최순실을 원리 규칙대로 신분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네. 법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네. 법의 집행관들을 좌천시켰잖아요. 네? 제대로 승마협회 제대로 감사한 네. 문체부 공무원들을 잘라버렸잖아요. 감히 영린을 건드렸다고.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요, 뒷좌석에 사람 태우고 들어갔다, 이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의 죄상에 비하면, 당연히 횟수는 알 수 없으나, 네. 여러 차례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차에 싣고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예. 아마 옷 살 때마다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그렇군요. 예.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 에 나서면 가장 좋겠지만 예컨대 박 대통령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이 강제 수사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네. 감정으로야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마는 네. 저는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 여론과도 그렇습니다. 연동이 돼 있는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60%가 넘습니다. 네. 국민 10명 가운데 6 이상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이런 국민 여론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솔직히 심정으로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어찌 이런 일이 네. 그리고 어떻게 이 대통령이 앞으로 이 직을 유지하겠는가 하는 네. 그런 참혹한 마음이죠. 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올 수 있는 그 엄청난 국정의 혼란. 네. 물론 어떤 분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혼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 전체를 생각할 때는 네.
좀 질서 있게 진성도 규명하고 후속 대책도 만들고 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가 하야나 네. 탄핵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야당 일각에서는 거국내각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가 다시 또 입장을 바꿔서 사실 규명, 진실 규명이 먼저다. 진실 규명이 된 다음에 그다음 생각을 해볼 일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아니 거국내각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분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거국내각을 주장하신 바가 있고요. 네. 김부겸 의원도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거국내각을 하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예. 네. 뭐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당은 거국내각을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후보들이 주장한 것이죠. 남경필 후보가 모병제 주장한 것이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후보들은 후보들의 입장에서 후보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당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네.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주장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인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고 네. 당은 당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다고 해서 니네 당이 얘기했지 않냐 이렇게 정진석 대표가 말하는 것은 되게 무례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남경필이 모병제 하자고 그랬으니 네. 아, 남경필 지사가 예. 예. 모병제 하자고 그랬으니 새누리당 모병제 주장하냐 이렇게 주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화를 내고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싸잡아 여론몰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걸 당의 입장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후보가 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고 후보의 네. 선거운동과 관련된 전략일 뿐입니다. 네. 당이 문재인 후보의 당도 아니고 김부겸 후보의 당도 아닙니다. 네. 이 당은 네. 이 당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당론을 정합니다. 네. 아직 우리는 거국내각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동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매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지에 대해서 네.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자, 거국내각과 관련해서는 당이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에 지금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정치 행위가 필요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이 지금 저런 식물 대통령이라고 다들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앞서 이제 그 야3당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그 협상도 중단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 통치행위도 안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그건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교, 일반적인 외교 안보 통치행위 중단하라 말한 게 아니고요.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네. 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할 때도 저희가 반대해서 무산시킨 네. 사안이고요. 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하고 또 아직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과 군사협력할 때가 아니다라는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아직 하향하고 물러난 게 아닌데 대통령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말할 수는 없죠. 특히 대외관계를 국내의 내치 때문에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국내각이라는 아이디어를 만약에 제안한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야죠. 정진석 대표가 이 나라의 실세입니까? 그분은 친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말을 듣고 덜컥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 네. 여당 원내대표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국회 운영에 관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국내각의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상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서 네. 나눠야 할 대화죠. 그렇다면 그런데 대통령이 네. 아무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야당이 먼저 제안을 해야 됩니까? 내각을 이렇게 하자고?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대통령이 내가 더 이상 이 나라를 혼자서 꾸려갈 수가 없으니 네. 야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라든가. 근데 그런 말 안 하시잖아요. 네. 바로 최재경 검사
민정수석부터 임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왜 내관 문제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그 제안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네. 순서가 아니다, 그거는. 일의 순서가 틀렸다. 대통령이 먼저, 왜냐면 아직도 모든 권한은 네. 군 통수권자이며 헌법이 정한 최고의 수반이,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에요. 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과 현행 헌법이 정한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아직 내놓겠다는 소리 안 하는데 네. 야당이 먼저 내놔라.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영수회담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만나는... 준비가 돼야 만나죠. 지금은 대통령이 엉터리 사과하고 나서요. 네. 단 한마디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 건지 네.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건지 안 필요하다는 것인지 네. 그런데 우리가 왜 모든 걸 미루어 짐작하여 또 저 사람이 앞으로 뭐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나를 머리 걱정하여 네. 이런저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야당도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고 그 다음 단계로 밟아야 될 이슈들을 미리 야당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그 이슈는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일과 네. 또 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 여야 간의 협조를 요청하는 일은 같이 진행돼도 상관없는데 네. 제 말씀은 이걸 조건으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야당이 그게 거국내각이든 중립내각이든 네. 어떤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국정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의 부탁과 협조 먼저 있어야 네. 그걸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은 제안도 없는데 먼저 네. 우리끼리 앉아서 그 우리가 선제안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지금 사태를 놓고 볼 때 야당이 대통령이 결심할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기다리지 않는다니까요. 예, 어떤 네. 방향으로 뭘, 지금. 뭘 바라면서 기다리는 당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그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이 국정을 끌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가장 네. 잘 담아내는 일이며 또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네. 혼란에 빠져서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이런저런 안들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은데 네. 우리가 먼저 수습하자고 가서 이런저런 안을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 나라는 더 큰 혼란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당이 저 거국내각을 받으시라고 가면 대통령이 네, 받겠습니다. 하실까요? 아니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할까요? 모르시잖아요. 알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 제안하러 갔다가 그 대통령이 거부하면 네. 그럼 우리는 거리로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야 투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 말을 안 받아줬다고 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많이 있는 사안입니다. 네. 개인들은 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저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예. 그리고 그건 조건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이선 후퇴인데 뭐 이렇게 개별 의원들을 말씀할 수 있지만 네. 당 지도부는 입을 꺼낸 순간 그것은 공식 입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나 여당은 그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오고 가게 되겠죠. 네. 저는 이런 문제는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돼서 안 된다. 하려면 정말 한 번에 합의해서 끝내야 된다. 자,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지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60%가 넘는 여론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 지지율은 지금 뭐 9.2%로 추락한 상태고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무런 말씀이 없는 이런 가운데 이 나라를 운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이를테면 정치 일정을 좀 당겨서 뭐 조기 대선을 해서 이 문제를 뭐 해결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주의 주장을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닐까요? 관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고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왜 여당이 먼저 안을 내야 한다고 계속 강요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그 구상을 들어야
그 구상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먼저 내야 되죠?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야당이 먼저 내야 되죠? 책임이 야당이 있습니까? 먼저 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언론은 대통령에게 빨리 구상을 내놔라고 압박을 해야죠. 야당을 압박할 때가 아닙니다. 여당을 대통령, 여당도 압박하면 필요가 없어요. 네. 오로지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네.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네.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달랠지 그래서 자기는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앞으로 국정운영은 네. 과거처럼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떤 방식이겠다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야당에게 어떤 협조를 받을 건지 네. 그 협조를 받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를 먼저 꺼내놔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를 받고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도록 언론과 야당이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예. 저희는 네.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대통령에게 압박할 시간을 수 있죠. 드립니까? 빨리 안을 내놔라. 압박할 수 있죠. 그러나 네. 지금 그 최순실 씨도 없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네. 모으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물론 나라가 매우 걱정되지만 네. 이 일의 수습의 실타래의 시작은 출발은 네. 대통령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네. 협조할 일은 협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까? 그건 또 시안을 정하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조속히 네. 수습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습책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수습책이라는 것이 최재경 검사를 민정수석에 앉히고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뭐 7인회 관련자를 만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각계 원로들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가 이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수습을 위해서 바깥쪽의 의견을 듣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의견을 듣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널리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네. 또 가까운 사람 얘기만 들으면 네. 또 판단을 착오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 최재경 민정수석부터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으나 네. 그 다음에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우병우 수석도 내보냈죠. 안정범 수석도 내보냈죠.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문고리 3인방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 수족이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거 다 했어요. 뭘도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죠. 네, 그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걸 한 거고요. 네. 그럼 범죄자들을 옆에 끼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네. 검찰에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서 내보내는 건 당연한 건 일이고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상은 네. 대통령 답게 내놓아야죠. 자 앞서 이제 최순실 씨도 없고 지금 막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대통령의 고민을 좀 일단을 드러내 주셨는데요. 야당 원내대표 입장으로서 좀 대통령한테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하시라. 아니 뭐 연락 오시면 좀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성남 민심이 왜 화가 났겠습니까? 대통령의 진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처럼 엉터리 사과 말고요. 네. 그 정도 사과로 저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그건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속속들이 다 국민들에게 네. 고백하고 그리고 사죄하고 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네. 그런데 혼자 힘으로 아무리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믿지 않을 테니 그걸 어떻게 네? 여야 또 각계의 이 시민사회 각계 언론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안을 내놔야죠. 저 같으면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일정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또 스스로 검찰 조사에 나서고 대통령이 먼저 내 힘에 부치니 야당 도와달라 SOS 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먼저 제안하시라. 그렇다면 야당도 진지하게 뭐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 어쨌든 뭐 그거는 네. 어떤 형태든 이제 거국 중립 내각 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시는데 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나 또 네. 야당이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불통의 대통령, 네. 오만한 대통령,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뭐겠어요? 대통령이 한 나라를 네. 자기 비선실세에 의지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어쨌든 아직까지 저는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자, 내년은 6월 항쟁 30년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대로 1년 4개월을 우리 국민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라는 고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권 안에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부터도 네. 앞으로 1년 4개월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요. 네.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네. 현재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도 사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이 정국이 어디까지 갈지 네. 국민들의 분노는 어디까지 갈지 사실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서 국민들의 삶이 네.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구체적인 해법을 막 쫙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방향은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미국 공영방송 NPR이 저희 지난 토요일 오마이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샤머니즘적 숭배 스캔들에 빠졌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신들이 앞다퉈서 이제 정영국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확인되지도 않은 걸 막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국내 언론들을 모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자면 세계의 웃음 거리 비슷하게 됐어요. 네. 과연 외교가 가능하겠냐라는 걱정도 합니다. 1년 4개월간 대한민국 외교가 될까? 당장 이 11월 8일이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텐데 만날까? 남북관계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북핵 문제는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점.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그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외국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됐다는 점에서 네. 대단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참 뭐 더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네. 침만 뱉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네.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 네.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네.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향후 정치 일정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하는 네. 문제는 다시 또 사회 원로들과 네. 또 정치권의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사실은 정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건 네. 가장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해법이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시발을 대통령이 해야 돼요. 더 시간을 실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네. 빨리 진솔한 자기 고백부터 하시고 네. 또 국민에게 국민들이 정말 반성했나 보다라고 느낄 정도의 사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국민들의 이 분노를 네. 조금이라도 네.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주셔야죠. 네. 네. 그거 지금 시간이 끌 때가 아니에요. 자, 이 대목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 토요일 엄청난 집회를 했고 그거를 그 해외에 있는 최순실 씨도 봤다고 아니 그 독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그 변호인께서 그런 얘기를 한국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중계되는 걸 아마 봤을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저희 방송을 즐겨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을 청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마이뉴스를 봤다면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런가요? 네, 그럼. 그러니까요. 그건 좀 아쉽네요. 그래도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본다고 생각하고 제가 30초 딱 진심을 담은 영상 편지. 그래. 갑자기 이런 걸 왜 시켜요? 예? 안 하세요? 여튼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죠?
저도 인간입니다. 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정말 그 웃고 있지만 아, 가슴은 울고 있죠. 그리고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향후의 정치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대로 1년 4개월을 국민들은 묵묵히 또 견뎌내야 되는 건지, 이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국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 국민들이 정말 저녁 8시만 되면 뉴스 카메라 앞에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야당이 좀 함께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요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뭐 하루하루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제 드린 말씀이, 제가 올해 고뇌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 시절에 87년 6월 항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해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1987년도의 그 겨울, 제가 감옥에서 그 패배를 들었는데요. 제가 대성통곡했습니다. 저는 2012년도 대선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야당이 승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노력해서 이명박 대통령 거의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근데 또 대선을 졌습니다. 저는 이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이번에는 그냥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정부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이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말하고 국회는 국회 방식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비리를 파내서 낱낱이 전 국민의 관심처럼 만들었습니다. 제도권 안이 아니었다면 역사 속에 파묻혔을 이런 엄청난 범죄를 국정 가면서 3주일 동안 우리가 이걸 파낸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후속 보도를 통해서 점점 더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죠.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리로 나가면 국회에서 더 진상을 파내야 할 일들을 또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들은 또 은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 국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러나 광장에 있는 분들의 저 분노를 제가 다 듣습니다. 마음은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제대로 해내서 다시는 이런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정치권에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앞으로 1년 4개월의 역정, 뭐 어떤 경우에 만약에 뭐 대통령이 하야 하면 일정이 당겨지겠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정권을 교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책무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침대까지 갖다 놓고 이제 전 오늘부터 오늘부터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할 건데요. 네. 밖에 계신 분들과 같은 심정으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은 야당이 선명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거리에서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상호 원내대표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그리고 또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또 언론은 언론의 방식으로, 학자들은 또 학자의 방식으로, 네. 정말 나라 구하기에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방식은 달라도 네. 다 지향하는 바 같다. 네. 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세우자는 생각은 같다. 네. 그래서 그걸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자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1970년대 아니 그 이전 친일부터 군사독재까지의 모든 그 때묻은 역사를 이번 기회에 다 씻어내고 새 역사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 길을 더불어민주당이 열 수 있습니까? 해내야죠. 해내야죠. 그거 하려고 정치하는 것이지. 네.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아,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해야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 약 한 시간 정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저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국민들께서 여서야 돼 만들어준 이 공간에서 장관도 해임하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또 그에 이어서 최순실 게이트를 전 만천하에 폭로했습니다. 정말 한번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또 질책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 자주 나오세요. 다음부터 20분 한다고 그러고 1시간 하고 이러지 마세요. 네. 다음부터는 1시간 한다고 그러고 제가 40분에 끝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